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천천히에서 어제 정말 우리 천천히 팀과 그런 캐릭터를 실제 이 배우님을 통해서 개발을 그리고 많이 즐기다 갈 생각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이제 호준이라는 역할인데요. 순식간에 한 시간 반 훌쩍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로서 존재합니다. 기생충과 전쟁. 안도 그렇다 생각했어. 처음에 이제 저희가 미팅 했을 때 만남했을 때 선우 배우님은 그런 것 자체를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했었을 때 얻는 그런 정보를 네, 고맙습니다. 네, 알찬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영화이기도 해서 소리와 음악이 아예 없어서 네, 제가 실제로 산책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 네, 다시 한번 산책하게 되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많은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색깔이 좀 굉장히 묘하고 좀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제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은 폭설로 제목을 짓자. 그리고 일단 쓰자. 사이좋게 5월 1일, 5월 5일에 상영을 하는군요. 네. 같이 젖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작업을 했어요. 우선 그리고 전주제 하루에 다시 만나면 괜찮아서 너무 기쁩니다. 네. 관객들을 만나면서 재밌게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힘을 넣을 것 같지 못하게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마다 영화에 대한 얘기가 담겨서 그러면 영화가 분명히 담겨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 내용에서 보여주거든요. 어떤 게 만나는지 그러니까 이주민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가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이주민 활동가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저의 마음 그리고 서로 오셔서 이야기 들으셔도 괜찮아요. 평범하게 죽으로서 한국을 찾은 나의 이웃,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나의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또 어떻게 사회에 알리고 싶은지 저는 저희가 감사합니다. 많이 심어놨어요. 좋은 날 전주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참여하면서 관객들이 반응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말씀해주신 로맨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 희망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출하는 그 장면으로 저는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찍으면서 계속 미확인 미확인 하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하나 둘 셋 포즈가 하나도 없네요. 워낙 유명하고 너무 좋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오늘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한 영화제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얘기라던가 그 전후로의 얘기라던가 지난 한 100년, 150년의 기록들이 짧지만 재미있게 들어가 있는 영화니까 재미있게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력단절을 극복한 여성의 이야기 또 너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하는 거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네, 그런 거 말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떠셨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한번 질문도 받고 싶고. 이 한국 경쟁에 당신으로부터를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니 아들로 감독이자 배우로서 상부에 참여를 했습니다. 3년, 4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조금 영화 속에 좀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PD로서는 이 현장에서 내가 뭘 해야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었고 나아